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외병 스케치업이라는 것은 기능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케치업에서 표현하고 싶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러한 재료 있잖아요. 이 단조로운 메테리얼이 있습니다. 단조로운 메테리얼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B 버튼을 클릭하면 메테리얼 인도가 나타나잖아요. 여기에서 브라우즈를 클릭하면 나무 질감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질감이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이 질감을 사용한 거거든요. 다른 질감을 이렇게 사용해도 단조롭죠? 이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무리 외병 스케치업이라도 예쁜 디자인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모델링한 작품을 불러와서 그곳에 적용된 매트리얼을 사용하는 방법과, 여기 보시면은 이 3D 웨어하우스가 있거든요. 이곳에 올라와 있는 이런 다양한 질감들을 이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감들이 있죠. 이런 질감들을 그대로 다운로드한 다음에 아무 데나 클릭을 해놓고요. 매트리얼 홈인 모델 버튼을 클릭하면 이곳에 방금 다운로드한 모델링에 포함되어 있는 매트리얼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여기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받은 그 오브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질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메뉴 눌러서 임포트를 클릭한 다음에 트림블 커넥트에 본인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이런 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있는 오크 무늬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임포트를 클릭하고 가져오게 되었으면 그대로 클릭만 하면 이렇게 쭉 드래그 하시면 이곳에 방금 가져온 모델링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매테리얼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클릭한 다음에 본인의 디자인에 클릭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색상이 훨씬 좋아졌죠. 그리고 지금 다운받았거나 가져오기 한 오브젝트는 클릭해서 그대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여기 포인트로 유리를 삽입을 해놨는데 유리가 너무 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도를 조절하고 싶은데 여기에서는 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업그레이드 해라고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리소스를 활용하면 돼요. 메뉴 열어서 임포트. 저는 트림블 커넥트에 저장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여기 거실 창 세트 있죠? 임포트 합니다. 아까처럼 그대로 클릭하고요. B 이홈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 유리가 들어와 있죠. 클릭. 여기는 그룹 안에 있으니까 그룹 속으로 들어가서 클릭을 해주면 유리가 굉장히 맑아졌죠. 실행 취소해서
여기에 사람이 굉장히 불투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실행을 하면 컨트롤 Y 어때요? 굉장히 맑아졌죠? 유리가. 마찬가지로 불러온 모델은 클릭해서 딜리트, 삭제해 줍니다. 그러면은 방금 가져왔던 오브젝트 속에 포함되어 있던 이 다양한 재료들이 그대로 이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 모델에 사용된 각종 메테리얼이나 스타일 등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삭제한다는 창이 나타납니다. Yes, Purge All을 클릭하면 전부 정리됐죠? 이 유리, 맑은 유리로 바뀌었고 이 나무 질감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트리스의 재질입니다. Shift H를 눌러서 매트리스를 표시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처음에 열었던 기본적인 색상, 그러니까 브라우즈 우드에서 이 색상이었잖아요. 이 색상보다 이 색상이 더 낫죠? 좀 더 나은 재료를 선정해서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외병 스케치업이라는 제한된 기능을 가지고 모델링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디자인하는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디바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매테리얼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컨텐츠는 마치기로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신 2층 침대는 2x4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2x6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x2도 들어가고 해서 2x를 기반으로 만든 2층 침대입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넷 목소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많이 서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리는 인터넷 목소가 되겠습니다.